다크존을 다 여신 후에, 세 곳을 다 여신 후에 백악관으로 옵니다. 오케이. 백악관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제일 센터 백악관. 세 곳을 다, 다크존 세 곳을 다 열고 난 후에, 오케이. 그리고 보면 왼쪽 밑에 프로젝터하고 다크존 특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위로 계단 타고 쫙 올라가면 왼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다크존 모양이 있죠. 지도에 미니맵에 보면 다크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특전 선택. 오케이. 선택하고 나서, 자, 이게 웃긴 게, 이게 트리입니다. 트리. 이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 고르고, 그 다음에 또두개 중에 하나, 그 다음 거, 그 다음 세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트리를 타는 겁니다. 이게 뭐 초기화도 가능하니까. 로그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크존 XP가 25%. 요거 좋습니다. 저는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고, 아무거나 누르시고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크존 레벨이 올라가면 또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쭉 6레벨 7레벨 총 11등급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신규 미션은 뭐가 떴을까요? 프로젝트가. 오케이. 이제 일일 업무. 일일 임무. 일일 임무가 떴습니다. 일일 임무 한번 눌러볼까요? 가셔가지고 일일 임무를 하시면 됩니다. 매우 어려움 상태. 쉽게 말하면 난이도를 딱꾹 누르시고, 삼각형 꾹 누르고, 매우 어려움을 해가지고 매칭을 하십시오. 그러면 혼자서 잡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를 해서 매칭을 해서 잡으시면 조금 그래도, 죽으면 살수 있고, 뭐 나름 해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상수배도 있네. 현상수배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